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희식입니다. 1895년 일본인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 일본에 의한 신변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는 1896년 2월 비밀리에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아관 파천에서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는데 아는 당시의 러시아를 지칭하는 아라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천은 임금이 본궁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함을 뜻합니다. 고종과 왕세자가 몸을 피한 러시아 공사관은 덕수궁과 이웃한 구 러시아 공사관이 그 흔적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1890년 완공되었는데 설계한 사람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 흔히 사바틴이라 불리는 건축가입니다. 사바틴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많은 건축물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접안시설인 인천항 부두, 당시에는 만국공원이라 불렸던 인천의 자유공원, 그리고 그 공원 내에 있는 재물포 구락부, 덕수궁의 정관원과 중명전, 서대문에 위치한 독립문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많은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옛 사진을 보면 덕수궁을 비롯한 다른 건물들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궁궐뿐 아니라 도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당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서구 열강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건물의 규모가 제법 컸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된 것을 지금의 탑만 복원해 놓은 겁니다. 80년대 초 발굴 작업 때는 밀실과 비밀 통로가 발견됐는데 러시아 공사관과 덕수궁이 연결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른 고종은 가장 좋은 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맹수의 발톱을 피하려 했지만 다시 맹수의 입으로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해 당당히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격변하던 구한말의 시대, 그리고 서구 열강에 온전치 못했던 나약한 조선의 모습, 그리고 역사의 한 장면인 아관 파천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곳, 구 러시아 공사관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